2020년 7월 22일 영상일기 시작.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숨가쁜 하루를 보냈는데, 그래도 조금은 다른 날들보다 널널하게 보내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더 보컬 연습, 그리고 생각할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서 좋았던 것 같아. 결국에는 연습량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집중해서 연습을 하면은 사실 정리가 다 되니까 그 정리한 것들을 조금 더 디벨롭 시키는 거는 좀더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했겠지만, 그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좀 쉬는 시간이 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오늘 느낀 점이었고,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데뷔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각오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진짜 나의 솔직한 그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렇게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재밌었고, 고민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고, 결국에는 다이 모든 게좀 나의 일들에 대한 고민이어서, 그렇게 막 인간 관계거나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타격이 큰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나의 일에 관한 그런 스트레스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료를 봤을 옛날에 한 자료에서도 스트레스는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스트레스는 충분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은 좀 내일에 집중한 해서 드는 그런 고민들이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안무 레슨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DNA라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곡을 연습을 2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연습 진행할 때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 들어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이제는 많은 부분들에서 더 다시 기간을 다져서 해야 될것 같고, 많이 피곤하지만, 피곤할 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는 좋은 것이므로 좋게 생각한다, 항상.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충분히 칭찬해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더 에너지 있게 즐겁게 하고, 걱정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슬슬 뭔가 게임도 하고 싶고, 음악 작업도 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예전처럼 PC방도 가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 노래방도 가고 싶고,
그런 생각도 이제 슬슬 들기도 하고, 바깥 세상 지금 조금 나의 머릿속 뉴스들이 좀 많이 올드한 뉴스들밖에 없는데, 나의 바깥 세상이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이제 그럴 때일수록 더 내가 하는 일들에 더 집중하면서 그걸 좀 떨쳐내고 있으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항상 그래도 뭔가 버릇처럼 이렇게 힘들더라도 약간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는 게 그나마 나를 좀 살려주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더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무튼 오늘 하루는 그랬고, 오늘 간식을 받았었는데 나는 토마토 하나밖에 안 먹었다. 되게 맛있었고,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더 많은 간식을 먹어야 될것 같다. 그리고 DNA도 완성을 다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DNA 하고. 사실 요즘 들어서는 머릿속이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지나가는 하루에 모든 스케줄들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 그게 관건이니까. 이렇게 정신 없어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을 내가 보게 된다면 참 웃기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 상황에 이 2020년 7월 22일에 나의 솔직한 모습이었으니까 그냥 이게 지금 나의 상태인 것 같다. 그렇지만 너무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엔 이거를 다 극복하는 과정이니까. 방송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정말 자격이 있다면 데뷔까지 갈수 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인생 데뷔하자. 화이팅! 화이팅! 영상 이길 끝.